98쪽 구사유월 차례죠. 구사는 승기용호대 불극공인이의 길하니라. 사는 강이 불충정하고 기지욕통이하니 역여우로 위구자야라. 용은 원인이 소위 한격야람 사철 근어우하야 역효용이다. 승희용 요공지호대 지의 불지기에 불구야니 구능 자지의지 불지기에 불공즉 위킬야니 약사기 사욕하야 불응 반사의리하야 방행 공탈즉 기흉이 되이라. 삼은 이강 거강고로 종기강이에 불응 반하고 사는 이강 거유고로 유고니에 능반지의하니 능반즉 기르니 사의 능계면 기기리흐이람. 강불 충정하고 우무응녀하야 여욕동어유기로되 이위삼수격고로 이승용의 공지상이람. 연이나 이강거유고로 유차파리 불극공지상하니 점재 여시즉시 능계과이 듣길야람. 상알승기용운의 불극야호 기기른 즉고니 반측야람. 소이승기용호대 이불극공지자는 이기의지 불극야니 이사공정이의 불승야람. 기소이 듣길자는 유기의 불승하야 곤궁이 반어법칙야람. 이자는 중양소통요야로되 독삼사유쟁탈지의자는 이효커 이오지간냐니엠. 조종은 원고로 쥐의 별이라. 승기용의미에 즉비 기력지 부족야라. 특이의지 불극이 불공이니 능이의 단하야 군이 반어법칙고로 길야란. 이제 동인괘인데 동인괘에서 구사효거든요. 동인괘는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이효만 음효고 나머지는 다 양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효짜리에 그러니까 유기효만이 음효다 보니까
여인으로서 중도와 정도를 지니고 있어요. 웬만한 눈독드림이라든지 꾸심 같은 데는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지주가 있어요. 근데 바로 위에는 구삼효라는 옆에 건장한 총각이 있고, 이제는 그 뒤에 또 구사효라는 이 총각이 넘보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려고 이제 보물 마음을 잡고 가는데, 구사는 승기용고대, 불극공인이 길한다. 승자는 탈승, 오를 승자예요. 그 담장 꼭대기로 올라섰어. 그 여자 집으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올라가서 생각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불극공, 여기 극자는 능히, 능할 능자의 뜻이에요. 능히 공격을 하지 않으니 길할 것입니다. 여기 불자도 아니불자가 있고 이불자가 있잖아요. 이 불자는 행동이 같이 따라오는 것을 부정할 때 쓰는 불자예요. 그냥 안이불자는 부정하는 의미만 쓰이는데, 여기 불극공은 몸소 능히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길하니라. 이거는 퉁명코 그 여자를 찾으러 가려고 그 여자의 집은 그 담장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 아닌 이유가 뭐냐면, 구사효니까 이 구는 강성이라서 양유니까 담장가에 뛰어오르는 용기가 있었고, 사효는 자리가 의무의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이 약했어.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공격을 하지 않고 내려오면 뭐 끝내는 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는 강이 불준정하고, 이 사효는 양이니까, 구니까 양이지요. 강하면서도 중도도 정도도 가지 못하고, 기지욕통이 아니, 그 뜻만큼은, 그 마음만큼은 저 유기효와 같이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역여오로 위구자야라. 근데 바로 뒤에는 또 본래 짝퉁인 구호가 딱 자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부모님도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사이란 말이죠. 그죠?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이니까, 그 구호효와 더불어서 원수가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자기 바로 밑에는 또그 여인을 넘실거려보는 구삼효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또 정짝퉁인 구호효가 버티고 있으니까, 아하,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담장까지 올라갔지만, 끝내 가지 못하고, 돌아서서 오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용은 원이니, 담장 용자는 담장원이라는 뜻이니, 소위 한격야라. 이 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렇게 갈라놓는 거지. 그죠? 외부와 내부를 갈라놓는 것. 그리고 우리가 흔히 치는 병풍이 있지요. 병풍도 사실은 갈라놓는 의미지요. 사, 절근어오를 이 사효가 절근어오, 오와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어. 가까이 붙어 있어. 그것이 마치 역협용이라. 그것은 담장으로 이렇게 한겹을 쌓은 것처럼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승기용 욕공지고대. 그 담장을 올라가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공격한다는 것은 6.2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바로 위에 있는 구호효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아, 이건 참 내가 의리상 이렇게 할수 없지. 이렇게 맞먹는 거예요. 그 구삼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위에 있는 6.2효와 정응 관계에 있는 구호효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지 의지부직이 불구야니, 의리상, 의리가 곧지 못하여서 불급,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는 자지 의지 부직이 불공즉 위길량이. 참으로 묻자요. 참으로 능히 스스로 의리가 곧지 못해서
공격하지 아니 의리가 굳지 못함을 알아서 공격하지 않는다면 기람이일 것이니 약 사기 사욕하고 만약에 사기 사욕 사사로운 욕심 사특한 욕심을 이 사자는 함부로 부린다 그러니까 함부로 표현해서 불능 반사 의리하야 반사 생각을 뒤집어 보면서 생각으로 의리를 뒤집어 보지 못한다면 이게 의리상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이거를 되돌려 볼 수 없다면 망행 공탈제 그렇게 해서 함부로 행동으로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기흉이 되리라 그 흉함이 크기도 할 것이다. 3은 저 구삼휴는 어떻습니까? 이강거강이지요. 구삼휴는 이강거강이에요. 강한 자질로서 강한 위치 있잖아요. 고로 종기강이 불능바야. 그 강성함을 끝까지 가서 불능반 돌아오지 못했고 산은 이강거육으로 강한 것으로서 부드러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곤이 능반지리하니 곤란함을 겪고서 능히 반지 뒤돌려오는 의리가 있으니 능반지 기르니 능히 뒤돌아오게 되면 기람이 될 것이니 외의이 능계면 의리를 두려워해서 여기 외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형세가 무서워서 기세가 무서워서 돌아오는 것은 꺾이는 거니까 그건 구삼효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외의이 능계예요. 의리가 아닌 것 자기 의리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 이런 거죠. 의리를 두려워하여서 능게 고칠 수 있다면 기길이 의리라 그 기람은 마땅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리를 따질 줄만 알면은 그래도 여기 구사유처럼 돌아오게 돼서 기람이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강불 중정하고 이 자질은 구산이니까 구는 강한 거고 불중정, 중도도 정도도 못하면서 우, 무응녀하야 또 응녀, 응해주고 여는 이게 참여할 여자 또는 허락할 여자, 함께할 여자 이렇게 풀이하세요. 또 서로 호응해서 함께하는 그 세력이 없어. 없어서 역, 욕동어 유기로대 그렇지만은 그 육이효와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갖고 있어. 그렇지만 이삼소격으로 이삼구삼효가 격간격을 갈라놓는 바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정전은 바로 뒤에 있는 그 담장을 올라가서 구효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의상 이럴 수는 없다라 해서 그쳤다고 풀었는데 여기는 이제 구삼효를 가지고 풀이하네요. 위 승용이 공지상이라. 분명히 본의는 바로 이게 이렇잖아요. 내 앞집 앞집에 내가 좋아하고 싶은 여인이 사는데 바로 앞집에 그 강한 남자가 있고 나는 그 바로 뒷집 살고 내 뒷집엔 또 저 집이랑 이렇게 벌써 다 짝이 맞는 그런 집인데 이 정전은 뒷집 뒤에 있는 그 본래 짝이 되는 그 구호유, 서로 호응하는 관계인 구호유를 의리상 저버릴 수 없다라 해서 그친 상황이라면 이 본의에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앞집 이걸 없애버리면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앞을 보고서 풀이한 거죠. 고로 위 승용이 공기상이라. 그래서 거기서 담장을 타고서 공격하려는 그런 상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강 거유, 강한 것으로서 그 유한 자리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유 자반이 불극 공기상하니 자반 공부 많이 들어보셨죠? 스스로 반성해서 능히 공격하지 못하는 상이 있으니
점자 역시 즉 점친 사람이 이와 같다면 시인은 개과이 득길라. 잘못을 고쳐서 기람을 얻게 될 것이다. 거기 잠실 네, 잠재호시왈 줄을 하나 좀 보고 가시죠. 여기 찾으셨어요? 100페이지에 잠재호시왈. 삼지승 고릉은 저 삼효가 고릉 높은 언덕에 올랐다라는 것은 승사이 망우야. 이 사를 타고서 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지승기용은 이 구사요가 담장을 타고 있다는 것은 승삼이 공이야오. 이제 주자 입장으로 풀이했네요. 삼을 타고서 이를 공격하려는 것이고. 그러니 삼은 오, 오지, 친익으로 삼은 오효가 이 그 이효와 친한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유 범상지심이요. 그 말 이해하셨습니까? 윗사람을 침범하려는 범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사는 오 이지 비삼고로 유 능하지지라. 이 사효 입장에서는 저 이효가 바로 위에 있는 그 구사묘와 같이 붙어있다고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유 능하지지라 아랫사람을 깐보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을 깐본다 해서 그걸 타고 올라선다 해서 담장을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잠재호 씨는 그렇게 본 거예요. 거기 운봉호 씨와 줄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삼수 이강 거강 호대 유구 오지 견공자는 구로세이 불가적이야. 그 삼효가 비록 강한 것으로 강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오효가 오효의 견공이니까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굴어세이 불가적이에요. 그 굴어세라는 그 세 글자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 기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적.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효는 이강 거유하야 강으로서 유한 자리에 있어서 욕승용이 공이라가 종불극공자는 그 담장을 타고 올라서까지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끝내 등이 공격하지 못한 것은 시인은 굴어의이 불감적이라. 거기는 굴어의이 불감적이에요. 아까는 굴어세이 불가적이고 불가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여기 굴어의이 불감적은 의리에 굽혀서 감히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가적이라는 말하고 불감적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가적은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불감적은 감히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감히 감자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의리상 벌써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굴어의이 불감적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죠. 상활 승기용은 의불극야오. 바로 여기 상에서 풀이하고 있어요. 그 담장을 타고 올라선 것은 의리상 이길 수 없는 거고 기길은 그 길하다라고 한 것은 즉 곤이 반측이라. 이 왜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생이지지 들어보셨죠?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곤이부지 이렇게 한다고 했죠. 태어나면서부터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알고 태어나신 성인이 있는가 하면 학이지지 그 이치를 공부해서 터득한 현인이 있고 곤이지지 곤란을 겪고 난 뒤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고 곤이 부지자도 있겠죠. 곤란을 겪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구사유 정도는 뭐냐면 고니 반칙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고니 지지자에 해당되는 거죠. 곤란을 겪고 나서 반칙 원칙으로 되돌아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오면 허물은 없는 거잖아요. 소위 승 기용이 불극공지자는 그 담장을 타기는 했지만 능히 공격해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이기 의지 불극이니 그 의자하고 불극입니다. 그 의리상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니 이사 공정이 의 불승냐라. 그 이유는 이 사악함으로써 정대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의리상 이길 수 없는 거다. 기 소위 듣길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 키람을 얻게 되는 까닭은 어디 있느냐? 유기의 불승하야 군궁이 반어법칙이라. 그 의리상 이길 수 없다고 해서 군궁, 곤란하고 궁지에 몰린 다음에 법칙으로 돌아오는 데에 이유가 있다 이거죠. 이자는 중량소 동욕야로래. 이 이자는 유기효예요. 유기라 유기효는 묻 양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나야. 같이 다 취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에요. 독 삼사 유 쟁탈지 의자는 그런데 유독 삼효와 사효가 쟁탈한다는 그 의리를 갖게 된 것은 이효 거 이효지 같냐니 그 삼사효가 그 유기효와 그 구효 사이에 있기 때문이니 초종은 원고로 취의 별이라. 초효하고 그 상구효는 원래 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기효와 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리를 다른 의미를 취했더라 이거예요. 본 의리를 보세요. 이제 승기 용의니 그 담장을 타고 있으니 즉 비기 력지 부족이라 특 이 의지 불극이 불궁이니 그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의리상 이길 수 없어서 공격하지 않을 뿐이니 능 이의 단하야 그 의리로서 단정을 해서 즉 의리로서 결단을 내서 곤이 반어 법칙으로 길하라. 곤란을 겪고 난 뒤에 법칙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길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 운봉호 씨 발출을 좀 하나 보고 가시죠. 운봉호 씨 발 역부족이 불공자는 힘이 부족해서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구로세야. 그 세력에 굴복하는 거예요. 구로세 여기 나오죠 또. 역유여의 불공자는 힘이 남음이 있음에도 공격하지 않는 것은 구러리아니 이치에 굴복하는 것이니 측자는 그 법칙이라고 하는 측자는 이지 불가 유자야라. 이치상 넘을 수 없는 거더라 이거죠. 이치를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사요 같은 상이 나왔다는 거예요.